KBS 한국방송이 선정하고 주식회사 키카가 후원하는 10월 첫째 주 베스트골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톡톡 튀는 스타들의 개성과 치열한 순위 다툼이 계속된 지난주 삼성하우젠 K리그에서는 11경기에서 모두 30골이 터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멋진 골의 주인공은 안양 LG의 최태욱이었습니다. 최태욱은 대구와의 경기에서 후반 32분 골키퍼 김진식을 살짝 넘기는 감각적인 골로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월드컵 스타다운 침착함과 정확함이 돋보인 최태욱의 골은 베스트 골의 주인공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제 꼴른 게 오늘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아버지 좋은 선물 해드리고 싶었는데 꼴러가지고 생신 선물 해드려서 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역시 대구와의 경기에서 시원스런 중거리포를 쏜 안양의 이정수. 유럽 진출을 확정짓고 속어 세레머니로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는 이천수의 골. 삼바 축구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는 득점선두 전북 마그노의 골과 노장의 승부근성을 보여준 수원 서정훈의 골도 후보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넓은 시야와 자로잰 듯한 슈팅으로 월드컵 스타의 면모를 재확인시킨 최태욱의 골을 제치진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환수입니다.